네,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죠? 예, 지금도 어쨌든 뭐 작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창곡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자, 이 곡은 이틀 전에 일단은 다 보내긴 보냈습니다만 또 보내고 나니까 또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늘 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말 한 곡이라도 참 아이러니한 현상인지 모르지만은 한 곡이라도 야 완벽하다라고 생각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쨌든 간에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여행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요즘 뭐 방학이지만은 오히려 개학 때보다 더 열심히 학교에 나와서 곡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곡 쓰는 것이 가장 뭐 행복한 시간이고요. 또 저한테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익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예, 조금 하여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한창 곡을 쓸 나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 이틀 전에까지 합창곡을 하나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하포만 음악제를 위해서 트리오를 쓰고 영남국제현대음악제에 목관 오중주를 또 지금 쓰고 있고요. 어떤 단체 이렇게 좀 내보려고 국악 합주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곡을 동시에 쓰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정말 좀 복잡하긴 하죠. 예, 예를 들어서 합창곡 같은 경우에 물론 이 위쪽 한 단체가 아마추어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단체에 이렇게 지휘자의 어떤 공모에 필요하는 그런 지정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대중성도 있고 조금 더 친근하게 불려질 수 있는 그런 곡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제가 현대음악을 전문적으로 작곡하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모든 곡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곡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를 들어 합창곡이라든가 이런 곡들은 이제 쉽고 대중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트리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제목을 넥스트라고 했습니다. 넥스트. 넥스트 이제 달리 말하면 그냥 미래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쉽게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넥스트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도 있고 가까운 미래, 먼 미래, 그 다음에 아니면 당장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뭘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트리오를 작곡하고요. 국악 합주곡은 과거에도 한번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이번에 대폭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품바라고 했는데요. 품바는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품바 타령이라든가 뭐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품바가 그냥 단순한 거지들이 아니고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이 거지들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너무나 뛰어나고 머리 쓰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배고파서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궁핍이라든가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거지들로 봤거든요. 독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국내 들어와서 이 품바라는 데서 시리즈로 곡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과연 진정한 품바는 진정한 거지는 누구인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높은 고관 대작들이 거질까? 아니면 진짜 이 밑에 못 먹고 현재 헐벗어 있는 이런 우리 국민들이 거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늘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지금 현재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연필로 이렇게 했습니다. 연필로 했고 사보도 또 직접 자를 대면서 이렇게 잉크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어쨌든 간에 사보용으로 쓰고
그 컴퓨터 앞에 앉기 전까지는 최소한 리듬을 만들고 화음을 만들고 무슨 곡을 구상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 재료나 자료들이 이렇게 취사 선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제 몸속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몸속에서 완전히 제 음악으로 이렇게 탄생될 때 비로소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컴퓨터 앞에 앉기 전까지 작업은 제 혼자서 고민하고 뭐 등등 다니면서도 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도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100% 의지는 하진 않고요. 그냥 컴퓨터를 그냥 도구로 생각하고 작곡을 합니다. 국악 합주인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첼로도 들어가, 더블 베이스도 들어가고 혼도 네 대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신디사이저도 들어가고요. 이제 솔라시라는 요 세, 그러니까 솔, 솔샵, 라, 라샵, 시 요 다섯 음만 쓰는데 전체 이 곡 전체는 어떤 한정된 일상생활 속에서 산다고 그렇지만 약간 하루하루 다른 것을 이제 음들을 조금씩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 이 일상생활 오늘 다음에는 뭐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뭐 어떤 것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작곡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글 쓰는 거와 논문 작성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음악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또 생각하고 되뇌이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재료를 찾고 그 재료를 찾은 재료를 다시 선택하고 그 선택한 재료를 제 마음속에 몸속에 넣어서 이것이 충분히 우러나올 때 이때 비로소 이제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이거든요.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날 만약에 보면 또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이브 에저, 그러니까 덮으시기 덮으시기 해서 세이브 에저 해서 어제 거는 세이브 에저, 예를 들어 1이면 오늘 2, 내일은 3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세이브 에저를 제가 고거 하나 쓸 때 한 30번 많이 쓸, 지난번에 우리 암과 카라든가 아니면은 고래 울산 남구 구립 교양학단에서 위촉한 고래 같은 경우에는 한 50번 정도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한 이후에 비로소 100%는 절대로 만족되진 않습니다. 한 90%에서만 97-8% 정도 만족하는 작품을 이제 초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계기는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 사이에 지나가다 보면 여기에 석공들이 일을 하는 그런 저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돌기둥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돌기둥을 학교 갈 때 올 때 돌기둥이 점차 이렇게 변모되어 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한 달 정도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이것이 석등이 되고 때로는 석가모니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저렇게 하나씩 한 처음에는 큰 망치로 두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손가락, 새끼 손가락만 한 이런 망치로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표정 같은 걸 연출해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술품이란 것은 단방에 한방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물론 제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도록 때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만 나와서도 또 수정하고 갈고 닦고 거기에 정성을 다해야 비로소 하나의 제대로 된 예술품이 나오지 않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유, 갑자기 이제 어린 시절에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영덕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덕 하면 이제 이 영덕 대게가 유명하죠.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요, 이제 우리 학교가 강가에 있었는데 이 강을 지나면은 이제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상, 옛날에 이제 우리는 행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상을 해갖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 깃발을 들고 등등. 행상 지나갈 때 상여 소리가 정말 제 귀에 많이 남았습니다. 제 뇌리에 꽂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디라라라라라 디라리라리라라 하고 이렇게, 물론 이 속도보다는 더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내야겠다는 어떤 그런 상여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는요, 제 집이 아직도 시골에 있습니다만 오일장 쓰는 데서 좀 가깝습니다. 가깝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약장수였죠. 요즘 같으면은 우리 국악하시는 분들이 교수도 있고 다 시립 국립 국악단 단원으로도 있지만 옛날에는 국악하신 분들이 다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장수, 약을 팔러 다니는 데서 이제 공연을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아마 생계를 이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뭐 기생이 되었던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약을 팔기 전에 이분들이 그 국악하신 분들 창을 하든지 국극을 보여줬어요. 국극을 보면은 거기 앉아 있으면은요,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와, 어떻게 저런 소리를, 또 저런 음악이. 그래서 저는 그때, 야, 나도 커서 저런 소리꾼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 보다가, 나도 참 특이하다고, 지금 생각해도 특이한데, 그런 것보다는, 야, 저런 음악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뭔가 할 수가 없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이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극이 되었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고적대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적대를 했는데요. 고적대에서 처음에 악기를 풀어놓고 학생들 보고 각자 원하는 걸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피리를 잡았습니다. 피리를 잡았다 보니까 이제 피리는 어차피 선율악기잖아요. 그래서 4학년, 5학년, 2년 동안은 이제 피리를 불고 6학년 되니까 이제 고학년 되니까 또 악기를
바꿀 사람 바꿔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북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대북은 뭡니까? 이 템포를 잡아주는 겁니다. 전체 이 악단의 템포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대북이 빨라지면은 속도가 빨리 가고 또 대북이 느려지면은 우리 행진할 때도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대북이 정확한 바에 정확하게 떨어져야 모든 이 전체가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고 보니까 아, 그래도 2년 동안 멜로디 악기를 했고 1년은 리듬 악기를 했다는 것이 제가 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했고 중학교 때도 이제 그 당시에 우리들의 새노래라는 어떤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한번 공모해보기도 했고 그건 정말 작곡도 모르고 오선지도 없어서 손으로 오선지 백지에다가 오선을 그어서 공모를 했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대구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 시간에 아니 음악에 대한 그 미련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갖고 뭐 고등학교 때 악대부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음악 시간에 이제 작곡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했더니 너무 좋다면서 하여튼 음악 시간 그 이후에 음악 시간마다 그 곡을 이제 우리 반 학생들 전체가 이제 부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신감도 얻고 아, 정말 내가 작곡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작곡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식 피아노도 배우고 작곡 레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남대학에 오게 됐는데 영남대학에는 그 당시에 이제 작곡가가 처음 창설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1회입니다. 1회 대학 1회 대학원 1회. 그다음에 빨리 어쨌든 간에 외국 나가야 되겠다. 일단은 외국 나가서 제 자신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제가 정말 작곡가로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여기서 그냥 교사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과감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유학을 갔죠. 그래서 유학 가서 거기에서 정말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물론 유학 가기 전에 콩쿠르를 5개를 84년도에 동아 콩쿠르 비롯하여 창학회 콩쿠르, 뭐 음력 콩쿠르, 뭐 대구 시향 콩쿠르 뭐 여러 가지 해가 5개를 한번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과 꿈을 갖고 갔는데 거기 가서는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이라든가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이 우리 서양 음악의 본고장이니까 거기서 오는 또 좌절감이라든가 뭐 등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등등을 겪고 난 뒤에 일본 고베 국제 콩쿠르에 이제 일본 연주자를 만나서 한번 내볼래라고 해서 이제 곡을 써서 같이 작업을 해가고 일본에 냈는데 그것이 2등으로 선정되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영남대학교 이제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지도 교수님은 사실상 조금 자유스러운 독일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태리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이태리하고 좀 많이 좀 일맥상통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를 풀어주는 편이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작곡가 교수가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수업, 저 수업 이제 교수님들 방마다 이제 다니면서 수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영향은 그 교수님은 이 음식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수프를 끓인다. 그랬을 때 재료를 어떻게 넣고 재료를, 같은 재료를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르지 않냐는 이런 걸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아, 같은 재료라도 사람에 따라서 음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곡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것을 느끼고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는 그것 플러스 특히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여학생들의 화장에 대해서 화장에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세밀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작곡을 하더라도 큰 것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세밀한 것도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지도 교수님 비롯하여 독일에서 저를 지도했던 그 선생님들의 그런 뜻을 이어받고 영향을 받고 또 제 것을 더 가미해서 지금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최고 작곡가도 아니고 한 번이라도 제가 착각이라도 해본 적은 없고요. 저는 늘 열심히 하는 작곡가. 뭐 앞서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하루에 모르겠습니다. 시간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오전에 점심 시간에 나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이후에 11시, 12시에 내가 집에 가니까 거의 하루에 한 10시간 아니면 짧으면 한 5시간 거의 매일 이렇게 곡을 쓰거든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작곡가로 남고 싶습니다. 물론 많이 쓴다고 다작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유명해지느냐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가 피카소 같은 경우에도 피카소가 지금 그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 작품들도 엄청난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질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절대 즉흥적으로 곡 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한 곡 한 곡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곡을 쓰는데 그렇지만은 제 생활에서 거의 모든 것은 작곡하는 데 투자한다. 내 스스로도 나는 교수이기 이전에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 스스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그리고 늘 감사하자.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자는 말처럼 그래서 아직도 저는 새로운 것 모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 열려진 마음과 비어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죠. 남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충고라든가 좋은 정보라든가 그러면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하는 그런 장인정신 끝까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만 아는 그런 정신 그런 걸로 작곡 외에 저도 사실 행정 물론만 해봤어요. 학장도 하고 관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행정보다는 저는 오직 작곡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은 은퇴하기 할 때까지 끝까지 한번 지금부터 또 아니면 은퇴하고라도 작곡가로 정말 남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제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한테나 후학들한테 장인정신이라는 것을 그 장인정신 그 정신 하나만 있으면은 아마 뭘 이루어도 아마 이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난해 이제 60주년 그걸 행사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한 120, 30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120, 30곡 중에서 한 곡, 단 한 곡이라도 음악사에 남고 정말 길이 남는 그런 작품 하나 쓰고 싶거든요. 한 곡이라도 제대로 된 곡들이 아니고 곡 그런 곡을 작곡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되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은 저를 영남대학에 이렇게 입사하도록 했던 곡이 시조2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해드렸다시피 일본 플루트 연주자를 만났고 그 연주자하고 공동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연주자가 일본 고베 국제 콩쿠르에 한번 내봐라고 해서 냈는데 마침 2등을 했거든요. 그 콩쿠르를 통해서 제 음악이 한 단계 뛰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또 윤희상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윤희상 선생님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음악은 일본 샤쿠아치 그 사운드를 플루트하고 접목해서 거기다가 시조라는 우리의 옛 음악에 접목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조는 제가 초창기 일기에는 정말 제일 애지중지했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하는 곡이고요.
그 다음에 한참 뛰어넘어서 명상이라는 곡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명상은 대구시립교향악단에서도 발표했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네 음만 갖고 도샵 파샵 해서 네 음만 갖고 한번 실험적으로 오케스트라 곡을 써본 겁니다. 그전에도 물론 동해일출이라든가 또 새 노래라든가 오케스트라 곡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복잡한 그런 곡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되었던 대한민국 작곡상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곡이 아니고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곡이 고래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작곡상 받았던 고래 시리즈거든요. 고래 중에서도 혹등고래라든가 뭐 이렇게 참 귀신고래 같은 그런 고래들 물론 여섯 가지의 고래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에서 음악을 접했고 그리고 독일에 나가서도 느꼈던 것이 제가 윤유상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울 때 16살짜리가 같이 왔어요. 걔가 곡을 썼는데 안톤 베번 스타일로 썼는데 완벽하게 써서 제가 깜짝 우와 이렇게 했냐고. 근데 얘는 조성음악 무조 우리는 이원화대가 조성음악과 무조 음악을 이 구분해서 하는데 얘들은 아예 조성음악 무조 음악 관계없이 그냥 음악 작곡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얘들만큼 못하겠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물론 그때 좀 방황을 하긴 했었는데 한 학기 정도 휴학교도 휴학 내고 독일 전역을 여행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아 내가 얘들하고 승부를 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 것을 가져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피리도 배우고 설장구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좀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북도 사가고 장구도 사가고 들어갔거든요. 한국적이든지 아니면은 윤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시아적인 음악, 중국, 일본 등등 이런 음악들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 제 곡이 제 이름이 삭제되고 아니 이름 없이 제 곡이 만약에 외국에서 발표되었을 때 아 이 듣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아 이 음악은 동양 음악인 같아. 동양 중에서도 동아시아 중에서도 한국 음악인 같아 라는 어떤 그런 국적이 있는 음악을 작곡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음악들 수제천이라든가 표정만방지곡이라든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시조도 병시조, 어시조, 지름시조, 시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조 한 10곡 정도 작곡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등등을 통해서 내 음악을 한번 세계적으로 한번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혹은 압박감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제 음악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철학적인 것, 동양의 어떤 그런 철학 같은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품바라든가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 이디엄을 이 작품에 깊숙이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갖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아니죠. 그냥 뭐 제가 교수 잘나서 됐다는 것보다가 1회고 또 1회 졸업생으로서 콩콜도 하고 뭐 등등 외국에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안 됐겠습니까? 근데 이제 30대 초반에 31인가 하여튼 교수가 되다 보니까 정말 철이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 올해 이제 만 30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30대는 저는 이제 오빠 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수 생활을 했고요. 40대는 삼촌, 50대는 아빠, 현재는 저는 이제 할아버지라는 생각으로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도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학생들 지도한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학교 내 이 시스템 자체에 예를 들어서 뭐 예술 음악대학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음악과입니다만은 과가 합쳐지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엄청난 이제 압박을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작곡가뿐만 아니고 음악대학 전체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음악대학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학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은 어렵다기보다가 또 우리 훌륭한 교수님들 같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김승호 선생님, 진규영 선생님, 이영수 선생님, 또 조홍순 선생님 하고 저하고 이제 있었거든요. 지난 한 5, 6년 전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참 많이 힘드네요. 예, 저는 제가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 있으면 저도 이제 물러납니다만은 제가 있을 동안에 학교가 잘 돼야 되고 제가 물러나고 난 뒤에는 학교가 더 잘 돼야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에 가서 해야 될 것이라든가 뭐 등등 또 제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제가 또 지역사회화 해야 될 일 등등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곡과의 장점은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한 팀, 원팀, 한 팀으로서 이렇게 팀워크가 엄청나게 좋았던 겁니다.
어떤 학생이 내 제자, 네 제자 관계없이 죄송합니다. 너 제, 당신 제자, 내 제자 다 관계없이 우리는 제자가 있다고 그 제자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등등 장학관계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있으면은요 거기에 적합한 스님들이 같이 가서 도와줍니다. 저도 제 제자들 다른 스님들한테도 보내거든요. 다른 스님 제자들도 저한테도 이제 수시로 곡을 들고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팀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의 어느 대학에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본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곡 쓰면서 현재 곡 쓰고 있으면서 바흐, 베토벤 이번 학기에도 지난 학기에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베토벤 전집을 피아노 소나타 전집을 한번 분석해봤거든요. 뭐 등등. 그래서 기본기를 엄청나게 탄탄하게 다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3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작곡뿐만 아니고 이론이라든가 지휘라든가 미디어라든가 등등 이런 편곡하고 이렇게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는 작곡은 별 관심이 없는데 다른 걸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론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휘를 해야 되겠다 뭐 등등 이렇게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일단 넓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현대음악을 3학년 때 이제 비록 접하게 됐거든요. 이것이 우리 이제 앞에서 또 제가 또 설명했습니다만은 음악을 하나로 생각 안 하고 조선음악, 현대음악 아니면 뭐 우리 서양음악, 국악하고 이렇게 자꾸 나누다 보니까 나누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누어서 우리 학생들한테나 청중들한테 더 격세지감 오히려 더 이렇게 장벽으로 나타난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음악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미크로 코스모스 하는 벨라바르톡의 이제 피아노곡인데 여기는 보면은 몇 번 들어가 한 10번쯤 들어가면 이미 조가 흐려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저도 그렇고 바이엘 배우고 체르니 배우고 뭐 체르니 30번 40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배우는데 이래다 보니까 구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걸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시창을 할 때도 고정도법과 이동도법이 있거든요. 고정도법은 샵이 한 개 붙든 다섯 개 붙든 간에 다 C 메이저를 읽는데 이동도법은 한 개가 붙으면 G 메이저를 읽고 두 개 붙으면은 D 메이저를 읽고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대한 울타리라든가 경계선을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무작위로 가능하면은 곡은 마음대로 듣도록 하고 그리고 곡 쓰는 것도 자유스럽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가 원하고 원하는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연주 시간에는 저는 과거에부터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선입견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많은 음악들을 하여튼 무작위로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현대 음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입관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저는 대중적인 현대 음악을 작곡한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실험적인 것도 쓰고 또 대중적인 것 정말 누구나 다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것 재밌는 것 이런 음악들을 저도 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음악 아니 우리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봅시다. 영화를 보면요. 그게 음악만 자세히 들으면 현대음악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 빠지고 그 스토리에 빠졌다 보니까 이게 음악으로 안 들리고 그 어떤 효과로 들리니까 굉장히 재미의 어떤 극대화를 이루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음악만 딱 뺐을 때는 정말 어려운 현대음악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생활 속에서 또 드라마 속에서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접해지면은 결코 이게 어려운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큰 문제점은 선입관입니다. 아 어렵다 현대음악 어렵다 하는 선입관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주문하고 싶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